중국 관광객의 카드 도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민당국이 불체자 색출과 체포를 위해 방송통신사 데이터베이스까지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욕시가 연말을 맞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에 나섭니다. 뉴욕주가 성범죄자들의 온라인 이용 제재를 강화합니다. 새해부터 뉴저지 베이온시 소매점에서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빨대 제공이 전면 금지됩니다. 한국을 갈 때 과일, 육류 반입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시립 발레단 호두깎기 인형이 다인종 무대로 꾸며집니다. 한인 소녀도 말이 역에 발탁됐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인 뉴욕 관광객의 카드 도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 총 영사관은 유명 관광지를 방문할 때 정규 판매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뉴욕시 자유여신상 인근에서 암표상이 한국 출신 관광객을 대상으로 페리 탑승권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를 복제해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신고된 한 사례에 따르면 한 관광객은 최근 사설로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페리 탑승권을 발급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 대금을 결제하려 했으나 업체 측에서 고액의 비용을 요구해 신용카드 사용을 취소한 후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이후 관광객의 휴대폰으로 통지된 신용카드 승인 내역을 확인해 보니 한화 60만 원 상당액을 결제하려다 실패 후 일반 상점에서 한화 10만 원 상당액을 부당 결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광객은 즉시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사용 정지를 시킨 후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사 콜센터로 신고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뉴욕 여행 시 정규 판매처를 통해 구매하고 식당 등에서 잠시 자리를 비울 때 휴대폰이나 소지품을 테이블 위에 두지 않으며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광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연방인민당국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각 주정부 차량국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이용해 불법 이민자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추방된 이민자들의 데이터를 산하에 있는 전국범죄분석추적센터에 보내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범죄분석추적센터는 전기 및 수도세 납입 내역, 차량 등록 신청 및 갱신 데이터베이스 등 전방위적으로 이민자의 재입국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사인 로이터가 사용하고 있는 클리어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민자들의 현 주소와 부모님의 소재까지 파악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로이터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민 당국의 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연말을 맞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에 나섭니다. 최근 6명의 보행자가 잇따라 사망한 데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경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뉴욕시 교통국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단속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비전제로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가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 데 따라 뉴욕시 경찰국은 트럭 운전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제한 속도도 조정합니다. 2020년 1월부터 브루클린 3rd 에비뉴와 해밀튼 에비뉴의 제한 속도가 기존 최대 시속 30마일에서 25마일로 하향 조정됩니다. 추가로 이 지역에 대한 차량 이동량과 도로 공학 분석이 이루어져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강력한 과속 감시 카메라 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현재 시내 364곳에서 운영 중인데 내년에는 월 60곳씩 추가로 설치됩니다.
뉴욕시경 측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올해 8%나 증가했다며 안전운전을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민입니다. 뉴욕주내 성범죄자들의 온라인 이용 제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주지사가 법안을 상정합니다. 보도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주지사는 성범죄 전과자들이 소셜미디어나 데이트 사이트, 게임을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비디오 게임 등을 이용할 때 유저네임과 이메일 등을 주정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는 성범죄자가 온라인상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성별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 처벌을 받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성범죄 전과자들이 소셜미디어나 데이팅 사이트를 통해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소지를 막기 위해서 상정됐습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성범죄자에 대한 온라인 사용 제재를 더욱 강화해 아동 성범죄 등을 예방해야 한다며 성범죄자들이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범죄에 악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뉴저지주 허드슨 카운티 배운시에서 새해 1월 1일부터 모든 소매점에서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비닐봉투 사용을 제한하는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봉투나 재활용된 종이봉투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비닐과 신문 포장용, 냉동식품이나 고기, 생선 등 젖어있는 상품, 쓰레기봉투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이미 호보큰과 저지시티, 시카커스 등 주 전역 50여 개 타운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과일 및 육류 불법 반입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농립축산검역본부는 열대과일이나 축산물 등 반입이 늘어나면서 해외 악성 병해충,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내년 1월 31일까지 특별 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향후 한 달 동안 공항이나 항만 등 입국장에서 검역 탄지 경과 검역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엑스레이를 활용한 검색 단속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별 단속 기간에는 검역 대상 물품에 대해 거짓 신고를 하거나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 세관 측은 소량이라도 동식물 반입 시 검역이 필요하면 포장된 육류나 과일도 무조건 반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외에서 반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햄, 치즈, 소시지, 과일 등은 한국 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국에서 돈육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뉴욕 시립 발레단의 올 시즌 호두깎이 인형 주인공의 한인 어린이가 발탁됐습니다. 이외에도 다인종들을 캐스팅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창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두깎이 인형 주인공 마리 역계 세컨트 배역으로 아메리칸 발레 학교 학생인 그리스계 한인 소피아 토모포올리스가 뽑혔습니다. 또 주인공 마리의 배역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샬롯 네베스를 선발했습니다. 상대 역인 왕자 역에도 중국계 혼혈 테너 퀵크와 남아시아계 카이 미스라톤 등이 뽑혀 전통 깊은 발레 공연에 이례적으로 다양한 인종이 캐스팅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마리 역을 흑인 소녀가 맡은 것은 호두깎이 인형 공연이 시작된 1954년 역사 이래 처음입니다. 뉴욕 시립 발레단에는 7년 동안 62명의 아메리칸 발레 학교 학생이 수습 무용수로 발탁됐는데 그중 21명이 백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흑인 무용수의 경우 1970년 이후 지금껏 단 한 명만 나왔을 정도로 백인 중심 성향이 강한 발레단에서 다양한 인종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LA 다저스 소속 류현진 선수가 최근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4년간 8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조항에 트레이드 거부권이 포함되어 있고 옵트아웃은 없습니다. 연평균 2천만 달러에 달하는 잭팟을 터뜨린 류현진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투수 중 최고액을 찍었습니다. 총액 8천만 달러는 2013년 12월 1억 달러의 텍사스와 계약한 추신수 다음으로 많습니다.
류현진을 영입한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현재 빅리그 3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캐나다에 연고를 둔 팀입니다. 1977년 창단한 토론토는 1992년에서 1993년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정상에 올랐지만 그 이후론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다저스의 승리 공신이었던 류현진 선수의 영입으로 토론토 블루제이스 팀에 활력을 가져다 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뉴욕시경은 브루클린역의 갑판대에 강도질을 저지른 4명을 수배 중에 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감시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남성들은 지난 일요일 오후 보로울역 인근 갑판대 직원들을 폭행하고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들에 관한 정보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뉴욕시경 크라임스타퍼 한라인으로 제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퀸즈 칼리지 포인트에서 변태행각을 저지른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18일 오전 7시 40분경 132스트리트와 14에비뉴에 위치한 Y포인트 쇼핑몰 인근에 차량을 정차한 뒤 지나가던 17살 소녀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크라이슬러 타운앤컨트리 차량을 몰고 있다며 사건 인근 지역에 있던 폐쇄회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친구의 갓난아기를 납치해 자기의 아이로 삼으려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피러 무스카는 그동안 임신한 척을 하면서 친구인 브루사드가 갓난아기를 출산하자 이를 가로채기로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엄마인 하이디 브루사드를 납치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아기는 건강한 채로 발견돼 현재 아동보호 서비스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피러 무스카는 납치와 시신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오간진 초대전 비움과 체움 전시회가 뉴욕 맨해튼 K2O 갤러리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전시에서 오씨는 기존 환국화의 사실적 표현과 함께 서양화의 명암법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됩니다. 페이스북 이용자 2억 6,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또 유출됐습니다. 이용자들의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출 정보의 약 99%는 미국인 이용자고 나머지 대부분은 베트남 사용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2월 4일부터 14일까지 최소 10일간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이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한인 테니스 협회가 퀸즈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홍명훈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제12대 회장으로 재선출했습니다. 신임 이사장에는 이 씨와 이사가 선임됐으며 역회장단 모임인 자문위원장에는 박종건 이사장이 추대됐습니다. 영화 스타워즈 시퀄 3부작의 마지막 편인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가 개봉 첫 주말 북미에서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12월 개봉작으로는 역대 3위의 흥행 성적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변종덕 전 뉴욕 한인 회장이 개인 재산 200만 달러로 재단을 설립해 한인 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도 변종덕 이사장님과 함께 재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자리에 나와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장학재단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네, 크게 나눠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만 불 플러스 15만 불을 더 이제 그 재단에 내놨는데요. 200만 불은 아주 그 락을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영구적으로 쓰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그 200만 불에서 그 수입이 되는 그러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매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15만 불 정도를 쓰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15만 불을 더 내놨습니다. 그래서 15만 불은
2020년도에 쓸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수입이 되는 것은 또 그 후년 2021년에 쓰기로. 그럼 200만 불을 운영을 하면서 펀드에 이제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이 15만 불이 안 될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 돈 가지고만 쓰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뜻 있는 분이 좀 도네이션도 좀 하고 그래도 모자란다면은 그때 가서 15만 불 모자라는 돈은 제가 사제라도 보태서 15만 불을 만들어서 또 후내년에 쓰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야 그 시드몬이 200만 불을 쓰지 않고 계속 그걸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방법은 1년에 장학생한테 주는 돈을 1인당 한 2,500불씩 해가지고 25명 내지 3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돈이 한 6만 5천 불 내지 한 7만 불 가깝게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인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정을 하고 심사를 해서 1년에 한 5개 정도의 그 단체들을 한 5천 불 정도를 예산해 가지고 도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약 한 2만 5천 불, 그럼 한 9만 불 정도 되는데 9만 불 정도인가요? 뭐 그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복지 관계 또 어려운 가정이나 정말 이 불법 체류하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와서 보험 혜택도 못 받을 뿐더러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장학금을 전혀 못 받아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이왕이면 그 아주 가정이 힘든 학생들 예를 들어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면 가정이 힘든 분들에게 40점 그리고 이제 사회 봉사를 한 사람 학생에게는 30점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30점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장학생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수익금을 가지고 그 운영을 하고 만약에 모자랄 경우엔 그때 제가 또 보태야죠 뭐. 한인 단체를 지원하고 불이웃 돕기 운동도 펼칠 계획이라고 네. 들었어요. 어떻게 특별하게 뭐 도울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사실 이르긴 한데 이 크리스마스도 오고 또 뉴이어도 되기 때문에 몇 가정이라도 이해 안에 한번 그 지금 저 선정을 하고 있어요. 몇 가정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뭐 가정당 한 2천 불씩 이렇게 어려운 가정을 도우려고 올해 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종덕 이사장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재단 운영 방법에 대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변종덕 이사장님과 함께 20일 희망재단 운영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